스페이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보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뜨거운 태양, 이데일리온 한영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LG화학, 일승, 우리금융지주, 캠치스까지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는 대명에너지, 하이스틸, 문배철강, 흥아해운, 피코그램까지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저는 오늘 네,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SK하이닉스입니다. 네, 묵직한 네. 거 들고 오셨네요.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묵직하게 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IT 섹터의 매수가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좀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48페이지에 되는 그 긴 보고서를 이제 제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IT에 대한 상당히 IT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탑픽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투자 의견이 주위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IT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를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021년 8월 달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상당히 IT 섹터에 대해서 찬물을 좀 끼얹었었는데 이 찬물을 끼얹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지수는 3,3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리포트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이 IT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다라면은 정말 좋겠다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란 것이었던 전망을 한 이유가 어쨌든 공급과잉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또 두 가지 이유는 제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싸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하이닉스를 아시아 그 최선호주로 제시했고 또 대만 쪽 같은 TSMC를 제시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주위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그런 분석 속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명 에너지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하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저는 뭐 경북 구매에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울까지 이데일리 TV에 출연해 왔습니다. 뭐 말도 좀 어눌하고 뭐 촌놈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주식만은 제가 그래도 뭐 세 번째 가라그러면 서로 딱 사람이니까 네. 제 뭐 짧은 글이지 뭐 말이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일단은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 날 그 정식 텐에서 제가 추천 탑픽 종목으로 추천한 게 있죠. 그 종목이 대하제약이었죠. 제가 제시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셨다면은 최고 23.4%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락 시에 처음에 지지선을 대하제약 같은 제약을 처음에 뭐 17,000에서 11,000에 사시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밑에까지 11,100원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3,000 그저께 13,350원까지 초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매도를 다 놓게 했는데 일단 24.7%가 수익이 네. 났습니다.
자, 네. 그런 걸 뜻해서 오늘 또 제가 멋진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대명 에너지입니다. 대명 에너지인데 이 종목은 2000년도 8월 4일에 8월 4일 날 설립해서 2014년도 1월 21일 날 물적 분할 후 설립 법인 회사고 일단 이 회사는 작년도 12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계열 회사 수가 비상장사가 16개였습니다. 참 괜찮은 회사죠. 네. 그리고 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9초라서 올해 6월 맞습니다. 전년 동기 연결 대비 매출액은 42%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0% 감소, 당기 수익은 19% 감소했지만 이 종목은 땡! 알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 네 앞에 너무 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도 묵직합니다. 예.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오늘 조금 네. 시총 큰 종목으로 준비하셨네요.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IT 보고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장세에서 대형주 장세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소망도 좀 깔려 있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물적 분할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021년도 그렇고 2022년 초반까지 주가 하락이 좀 크게 좀 나왔었는데 뭐 올해 들어와서는 LG화학에 대한 어떤 시선에 대해서 이런 부분 많이 좀 바뀌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하더라도 나쁘지 않네라는 이런 인식이 결국에는 43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게 만들었고 그 위에 어쨌든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LG화학의 두 번째 매력은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하더라도 네. 괜찮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석유화학이 아니라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는 전기 사업과 연관된 이 첨단 소재 부분, 그러니까 양극재 사업이죠. 양극재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3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첨단 소재 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주된 캐시카우가 석유화학에서 이제는 이제 첨단 소재 쪽으로, 그러니까 양극재 사업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LG화학도 그렇고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앞으로 두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양극재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LG화학에서 만든 양극재는 아시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가게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GM과 함께 얼티엄 썰지라는 이 합작법인을 만들게 되면서 IRA에 수혜가 있죠. 그리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전방업체들에서 또 양극재 부분에서 계속 공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계속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까지도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좀 대형주의 장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먼저 그 네. 다섯 종목을 준비했는데 대명 에너지, 하이세트, 문배철강, 네. 흥아해운, 피코 그런 다섯 종목을 했는데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연구를 해서 뭐 지지선, 저항선, 뭐 목표가 다 어제 했는데 오늘 시장이 뭐 지수는 뭐 많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막 대명 에너지도 지금 급등해 있고 네. 또 현재 하이세트도 급등해 있고 이 하이세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시간에 제가 지난주도 저지난 철강 추천할 때 뭐 하이솔트 물론 추천주였습니다. 다섯 종 안에 들어갔는 건데 일단은 뭐 시간에 바쁜 관계로 제가 급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하이솔트는 지금 뭐 급등해가 있지만 오늘 저점이 4,335원이죠. 이 종목은 오늘 같은 게 좀 더 하락한다면은 4,3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9월 16일 날 고점이 5,39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잡으시고 1차 네. 목표가입니다. 5,000원 잡으시고 만약 이게 급락을 더 한다면은 3,5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다가 단가 낮춰 나왔다가 목표가 5,000원 보면 되겠고 뭐 주식은 지금 뭐 급등했다 급락하고 막 이런 지금 뭐 종목들이 뭐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꼭 좋은 수익 내시고 손절가는 3,300원 잡고 목표가 5,000원 잡고 이런 분들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태양님께서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 조금은 앞 종목보다는 가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조금 신상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승이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일날 아시겠지만 한국조선해양이 LNG, FS, RU라는 거를 한 척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액화된 LNG를 기체화시킬 수 있는 설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FSRU 같은 경우에 이 건조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LNG를 기화시키는 설비를 만든 회사가 1승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든 현대중공업이든 FSRU라든지 그리고 LNG RU가 들어가는 어떤 장비를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와 함께 같이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이 1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SRU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35척이 발주가 된 데 거기에 33척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주도 좋은데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한번 새로운 종목 관심을 가진다라면은 이 1승이라는 기업 뭐 성강밴드라든지 뭐 태광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 LNG가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1승이라는 종목을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승 같은 경우에는 6%가량 밀리고 있는데 오늘 좀 접근해도 유효할까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4,400원대 뭐 지지력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네.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승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님의 종목 들어볼 텐데 앞서 하이스틸 철강 중소형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 종목 역시나 문배 철강, 철강과 관련된 종목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철강 가 뭐 지난달부터 뭐 네. 많이 뜨고 있죠.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또 상승세 급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대동스틸 뭐 지난번에 코리아 SE라든지 또 뭐 오늘 하이스틸 문배청 오늘 많이 나섰지만은 네. 하여튼 철강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그 테마주가 다 다릅니다. 뭐 1박 2일 코스도 테마가 급등할 때도 있고 네. 하루 급등주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대장주 쪽으로 편성을 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 보고 뭐 문배 철강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대응 방법은 네. 오늘 지금 현재 하락되어 있지만 오늘 지지선은 4,400원입니다. 제가 저녁에 연구해서 했는 거는 4,600원이 지지선인데 네. 하락을 뭐 한 10%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선 지금 4,450원이니까 한 4,400원 정도에서 1차적인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게 하락 및 급락이 온다면 4,1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가지고 계시면 1차 목표가 5,300원 2차 목표가 6,000원 제시하면서 손절가는 4,000원 잡아놓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급락할 때 많이 내려올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절하고 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나 죽겠다 싶어서 손절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계좌는 뭐 언젠가는 깡통 계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많이 네. 내려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배철강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우리 금융 지조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투자 포인트는 뭐 배당입니다. 물어보시나가 배당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말 다 와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얘기가 신문 기사로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게 되고 방송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실적으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괜찮을 때는 5월 정도에 좀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한 10월달, 9월달, 10월달 정도에 계속 관심을 가진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시장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배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순이익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는 배당 성향 이런
다른 부분보다는 시가 배당률 기준을 좀 보거든요. 시가 배당률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배당금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는 부분들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금융주주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11,200원인데 올해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 한 1,000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시가 배당률을 한번 노려보게 된다라면은 한 9%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뭐 10월 달 바닥을 다지고 이 배당 기대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거기가 주가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또 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서대 말씀드려서 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배당으로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다올 투자증권도 올해 한 9% 정도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올 투자증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바람 불 땐 배당주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금융지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흥아해운을 들고 오셨습니다. 전일 22% 급등했다가 오늘도 좀 급등량이 심하거든요. 네, 예, 심한데 뭐 흥아해운이 사실은 지금까지 네. 많이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시장도 안 좋고 해서 물동량도 많이 적고 또 이 회사는 제가 태어나서 1년 후에 회사가 설립된 회사입니다. 상당히 네. 오래된 회사인데 뭐 그리고 또 작년도 6월 달에 경영 정상화 목적의 유상 증자를 진행해 가지고 뭐 잔금 상선이 최대 주주가 되었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 이 회사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네. 고점이 3,840원이었습니다. 올해 3월 4일 고점이 네. 3,840원인데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1,470원이에요. 뭐 유상증자 물론 했지만 엄청나게 마이너스 68% 정도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뭐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가 기회고 뭐 이 회사가 뭐 망하고 이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62년 정도 이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또 계열사도 많고 뭐 괜찮습니다. 또 주력 제품인 탱크선을 포함한 해운업은 국내 세계 경기 영향에 따라 가지고 뭐 점을 봤을 때 뭐 수익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네. 뭐 지금까지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급등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어제 22.7% 상승했지만 상승해서 1,510원이 끝났지만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저도 준비를 이제 딱 해왔는데 하락 시에 1,400 다시 또 상승해 보네요. 오늘 땡!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다음 이 시간에.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흥아이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그 밴드를 더욱더 열어보고 둘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네. 네. 그 후반으로 갈수록 가벼워지죠. 네. 캠시스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레이더에서 초음파 센서도 이제 탑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전적으로 영상에만 의존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자율주행이 3단계가 있습니다. 인지, 판단, 제어. 아시겠지만은 초음파 센서라든지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인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인지 단계,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위협 요인을 해서 인지를 하는 이 단계에서 뭐 초음파 센서라든지 레이더를 미탑재를 하겠다라는 건 인지 단계에서 어쨌든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 요인 이 D1 칩이 들어가는 이 판단 요소만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업계 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센서도 탑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레이더까지 탑재 않게 되면 영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으로 어쨌든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기가 수주를 받게 되면 삼성전기가 좀 의리가 있는 것이 삼성전기가 수주를 받게 되면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시스가 삼성전기의 낙수효과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분명히 있고요. 2002년부터 삼성전자로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갤럭시 폴드4라든지 플립4까지 현재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공급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뜨거운 태양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피코그램이네요. 예,
이 회사는 정수기 및 정수기 필터, 뭐 또 정수기 필터 소재로 개발하고 제조 네. 및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되었지만은 이 종목은 이 회사는 작년도 11월 3일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교체가 매우 용이한 원터치 체결 방식의 필터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가정용 정수 필터 및 필터 조립체 시장에 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4.2% 증가했고 영업이익 6.6% 증가, 당기 순이익은 한 50% 정도 증가해서 앞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 및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일본, 미국, 태국 등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오늘이나 다음 주 월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오늘 현재 보니까 실적은 하락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온 지지선은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이었는데 오늘 최저점이 4만 50원이었어요. 이거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추천했다는 아침 일정 뭐, 네. 뭐 4만 뭐 내서 4만 200원 정도 추천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네. 4만 1100원이니까 좀 더 기다렸었다가 오늘 4만에서 4만 200원 정도 오면은 1차 매수를 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땡! 알겠습니다. 네, 피코그램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탑픽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일단은 뭐 9만 원 이하는 저도 감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중장주 매매도 괜찮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주 중심이었던 안정적인 그 중장기적인 매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거스탠리의 보고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네. 8만 8천 원에서 네. 9만 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9만 원 이하권에서 느긋하게 천천히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1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 정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네. 같은 경우에는 8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 13만 원 제시했잖아요. 네. 그거보다 조금 낮게 잡으셨네요. 네. 일단은 항상 그 네. 증권사 제시하는 목표가 대비해서 조금 낮거나 조금 높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그러면 뜨거운 태양님, 오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처음에 종목 설명한 그 대명 에너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 종목을 길게 한 5분 정도 설명이 들어가야지 이거 제대로 여러분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지지선 저항선 얘기 다 못 하고 끝나는데 조금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대명 에너지는 오늘 고점이 27,900원까지 17% 급등했다가 현재 25,350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제가 26,000원 지지선 잡았는데 26,000원 일단 지금 하락했으니까 25,000원에서 25,390원에서 일단 1차 매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락하면 만약 하락도 하면 23,000원에 추가를 하시고 손절가 22,000원 잡고 목표가 3만원 제시하겠습니다. 이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선 25,000원에서 25,300원 지금 곧 매수 가능하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 잊지 마시고 23,000원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대명 에너지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는 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선택,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이제 인사를 나눌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뜨거운 태양, 이데일리온 한영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